네, 네 명이 함께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쵸. 추가된 한 분 계신데 익숙한 분이 오셨습니다. 또 오셨고요. 고양레미츠의 한재익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달 연속으로 레미츠마니에 출연을 하시게 된 소감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나고부터 바로 게스트님이랑 조 감독님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런다고 출연료가 나오진 않습니다. 아, 지난달에 출연하시고 워낙 말씀도 잘해주시고 맞아. 네. 반응이 저는 괜찮은 걸로 들었는데 오늘 그래서 또 한번 모시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보면 거의 NG 없이 쭉 갔죠 한 번에. 네. 진짜 한 번에 쭉 갔어요 성 감독님. 아, 저희 네. 한 번에 쭉 갔어요. 아, 네. 아, 네. 성 감독님도 한 번에 가셨으니까.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한재익 감독님과 함께 좀 더 심층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월요일 매치 창단 후에 첫 시즌을 보냈습니다. 첫해 성적! 아무래도 이 팀은 대회에 나가고 경기를 뛰고 성적이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감독님들도 이 성적에 대한 부담감 오죽하시겠습니까? 러리어 레비츠 첫해 성적에 대한 감독님들 좀 생각이 어떠신지 좀 만족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래서 뭐 작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아이들 다시 불러서 혼내고 싶다 뭐 이런 아, 불러서 다시 혼내요? 불러서 네. 소리를 한번 네. 지르고 싶다. 네. 네. 졸업생 분들도 이거 가끔 보시는데 네. 뜨끔 하시겠네요. 네. 네. 뭐 이제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못 보여주고 졸업하고 또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한 학년이 어렸던 친구들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더 혼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소리를 더 질렀어요. 아이들 강하게 키우시는 한 감독님. 네. 한 감독님은 또 옆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잘했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워리어 레비츠가 이제 대회를 나갔을 때 보면 개인 기량들에 비해서는 걱정을 했던 게 없어요. 그냥 워낙 개인 기량들이 좋다 보니까 네. 경기를 뛸 때 기량을 보여주는 건 걱정이 없었는데 약간 내심 걱정됐었던 건 뭔가 팀 시스템이나 포메이션 같은 게 자리를 못 잡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대회를 볼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시스템이나 포메이션이나 이런 게 준비 기간에 비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아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스템이랑 좋은 포메이션이 너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네, 너무 제 생각에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저도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창단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듬어지고 서로 이제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사실 좀 시행착오라는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창단 첫 해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래도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단 첫 해라는 걸 고려한다면 잘했다. 그리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 더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인데 전술적인 부분이나 또 이런 아이들끼리의 호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본 개인 기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대회, 앞으로의 성적 올해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워리어 레비츠의 저지를 이렇게 네. 딱 보면서 처음 확 눈에 확 들어왔던 건 이 엘리트라는 단어가 가운데 딱 붙여. 그리고 역시 워리어 레비츠는 다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건 글쎄요, 이게 좀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 워리어 레비츠에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 워리어 레비츠는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한 엘리트만을 위한 팀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리어 레비츠 네. 어떻습니까? 엘리트만을 위한 팀인가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일단 목표가 되는 거는 엘리트를 가기 위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엘리트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팀이 네.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엘리트를 가야만 한다. 그런 친구들이 와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같이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방향은 분명 엘리트를 지향하는 건 맞는데 네네. 꼭 그쪽을 추구하지 않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팀이다. 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초등부부터 워리어래비츠 네. 입단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입단 시기를 놓고 또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특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럼 언제쯤 입단 시기를 좀 잡아야 되는지, 언제쯤 시작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워리어래비츠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같은 게 다른 래비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를 저희 입장 팀에서도 그런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런 좋은 교육이나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고학년 되면 이 친구들이 더 다르겠죠. 네. 어릴수록 습득력도 더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흔히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듣고 잘 못 이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알게 모르게 다 듣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습득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이면 그래도 저학년 때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뭐 조관동 행감님이 네. 아이들 직접 지도하고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100% 공감입니다. 하신 말씀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초등부는 제가 이제 경험해 보기에 고학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학업이나 이런 쪽이 좀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아이사키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직접 고학년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이거 하고 싶은데 학원 시간도 생각하고 이것도 있고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동은 더 해보고 싶은데 이미 조금 뭔가 그게 많이 주저하시는 거예요. 취미반 분들은. 네. 근데 만약에 저학년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학년 때 조금 더 해보시고 한 3학년, 4학년 때쯤에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그때쯤 이제 아이가 뭔가 본인의 뜻을 더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학기적으로 한번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워리어를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우리는 중학교 어떤 진학의 목적이 아니라 초등학교라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아이가 좋아하는 이 스포츠를 120% 정말로 최대한으로 한번 지원해주고 싶다. 그런 어떤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학년일수록 어릴수록 네. 그만큼 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네, 그렇죠. 예, 먼저 시작할수록 또 이른 시기에 시작할수록 좋다고 하니까 네. 그런 넓은 선택의 폭을 좀 활용하시면서 워리어래비츠를 선택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5학년이 늦은 건 아닙니다. 네. 뭐 4학년 네. 때 들어가든 5학년 때 들어오든 그건 늦은 건 아닌데 네. 또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또 아마 치열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학년도 그렇고 고학년도 그렇고 이제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발을 하는 편이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 워리어래비츠를 원한다고 해서 이제 선발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 네. 워리어래비츠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저희 래비츠 안에서 지도자들 그리고 저희 제 선택에 의해서 좀 아이들이 선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그런 래비츠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선택의 폭도 넓고 또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을 혜택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건 맞으나 워리어래비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이제 워리어래비츠 창단에서 쭉 시간과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워리어래비츠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좀 보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개선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을 또 피부로 느끼고 계실 당사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팀 시스템이나 아까 포메이션 이런 게 작년에 대회에 봤을 때 분명
기간에 준비한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은 하지만 워낙 개인 기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워리어의 위치에. 네. 그 개인 기량에 비해서 본인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은 아직 못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메이션이나 시스템 훈련을 많이 해서 시합 들어가서 뭐 개인 기량을 보여주는 것보단 팀의 색깔을 보여주고 팀의 색깔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리어 래비츠 운동을 관전하거나 들어가서 같이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했을 때 포메이션이나 그 시스템 훈련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느꼈을 때 어느 정도 보완돼야 되고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느꼈었던 부분이 올해 이미 되고 있어서 네, 참 좋은 지금 현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좀 아쉽 게 있었는데 보완이 되고 있다. 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이때 이제 또 팀이 만들어지고 점점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그 대명 실업팀 선수일 때 그 창단을 하는 팀에서 첫 시즌을 한번 보내 봤는데 그때 제 네. 선수로서 마지막이었는데 사실 창단을 했을 때는 팀이 되게 정말 그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건데도 정말로 시행착오도 많고 갖춰지지 않은 것도 많고 조금 낯선 것도 많고 그랬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좋아지는 속도가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작년에 분명 잘했던 것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감독이 얘기한 부분이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저 개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포지션이라는 게 또 이제 포워드나 포워드 안에서도 뭐 윙 포지션 또 그 안에서 또 라이트 윙, 레프트 윙 또 그 안에 센터 또 디펜스 같은 경우는 뭐 디펜스가 또 수비 지역과 공격 진영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워리어가 나중에 지금도 여건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어떤 여유나 이런 부분이 더 충족이 된다면 그랬을 때는 보다 더 세분화된 훈련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이 더 자기 어떤 색깔에 맞는 옷을 빨리 찾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지도자분들의 어떤 고민과 네. 또 노력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워리어 레비츠가 앞으로 좀 더 우리 레비츠를 더 대표하는 팀. 물론 지금도 뭐 레비츠를 대표하는 팀이 워리어 레비츠입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이 워리어 레비츠만의 색깔을 내고 어떤 레비츠의 상징적인 팀, 대표팀으로서의 어떤 품격을 갖춰 나가기 위한 그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이 워리어 레비츠가 레비츠를 대표하는 팀으로 성장하고 발돋움하고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을 좀 잡고 계신지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야겠죠?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네, 모여야 된다. 잘하는 애들 다 모여야겠죠. 네. 네. 선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물론 지도자도 당연히 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도자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네. 아무래도 저희 워리어 레비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레비츠에 있는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 이 친구들의 잠재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 중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또 과감하게 도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동천도 그렇고 안암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울산 그리고 부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창원도 지금 창단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이제 두 명의 친구들이 올라와서 같이 합류를 또 해서 이렇게 월요 레비츠를 또 빛내줬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각자 각 팀에서 이런 잠재되어 있는 친구들이 특히 또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자 이제 모든 팀들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그것도 동천도 그렇고 고향도 그렇고 안암에서도 그렇고 울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동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했을 때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그 저학년 아이들의 풀에 정말 이게 아, 이 친구 나중에 잘하겠는데 나중에 좀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친구들이 또 종종 보이고요. 예. 또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저게 워리어에 관심을 보이고 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말씀 주셨다시피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뭐 조재원 감독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아까 뭐 엘리트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무조건 엘리트를 한다고만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한번 엘리트의 팀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한번 체험식으로 느껴보실 수 있도록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몸담아서 같이 워리어랩 위치에서도 훈련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일 것 같고요. 뭐 울산이나 부산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합류해서 같이 훈련할 수 있는 부분, 뭐 고향이나 동천 안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운동 분위기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한번 아이들한테 경험시켜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냥 레비츠 감독들도 뭐 이 자리는 없지만은 뭐 압구정 레비츠도 있고 또 울산 레비츠도 있고 이 감독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정말 열심히 키운 아이들이 가장 워리어라는 곳에서 더 크게 빛났으면 하는 정말 뜻이 있다면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언제나 또 저희가 아이들을 늘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자, 워리어 레비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워리어 레비츠는 이러한 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손 감독님. 총감독님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총감독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감독님하고 조 감독님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방향이 잡히거든요. 저희 워리어 레비츠 팀은 저희 워리어 레비츠 팀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로 나아갈 것이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빛을 발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 친구들이 발휘하는 힘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팀으로 분명히 꼭 성장할 거라고 믿고요. 네. 그리고 그런 팀을 꼭 만들어낼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아이들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중간분이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현재 워리어 레비츠의 구성원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좀 보완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일단은 워리어 레비츠가 앞으로 이제 그 나아가면서 사실 저는 대외적인 활동 또 워리어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 뭐 작년에 일본을 다녀왔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색적이고 좀 아이들을 다채롭게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또 우승도 많이 하는 네. 항상 즐거움이 가득한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승도 많이 하는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워리어 레비츠가 뭐 레비츠를 대표하는 팀으로서 대회를 나가서 좀 위상을 많이 높여주는 팀이 되고 레비츠의 멋있는 얼굴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러한 어떤 바람과 염원들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향후에 또 구상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그런 팀으로 워리어 레비츠가 거듭나고 또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기대를 해보고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두 분 모시고 저희가 네. 레비츠 더 나아가서는 워리어 레비츠 점점 판이 커지는 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이어서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곳을 방문했는데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요. 두 번 출연하셨고 첫 출연이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또 한번 출연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또 한번 모셔보고 싶은데요. 추후에. 네. 네. 저는 그 많이 추후에 좀 생각합니다. 많이 추. 바쁘셔서. 네네 바쁜 것도 있고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종원동님처럼 말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꼭 이렇게 칭찬을 하실 때 쑥스러우면 네. 꼭 저를 그래서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또 전하고 싶었고 근데 생각만큼 그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워리어 레비츠를 또 만들어 나가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도하시면서 또 감독으로서 총감독으로서 또 힘드신 부분도 물론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서 좀 어필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사실은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내용도 괜찮고요. 뭐 좀 그런 좀 힐링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종종 한번 나와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 감독님 다음 달에 또 나오십니까? 지도자 소개 프로필 제 프로필 준비해 주시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아 아까 좀 부러우셨나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비츠만이 19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넷이 같이 한번 같이 네, 마무리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네. 자 저희는 다음 20회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분들과 함께 하게 될지 어떤 내용으로 찾아뵙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레비츠만이 안녕! 안녕.